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TSMC,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 애들 구체적으로 애들 전망, 이 기업의 특성과 전망 한번 콕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GPU를 하면 옆에서 얘기해 주는 하이닉스. 동업 관계처럼 가는 거. 이건 한 몸으로 해요. 한 몸으로 가야 돼요. 한 몸으로 가야지 제가 이제 와이프가 일을 시키면 하다가 중간에 안 하거든요. 와이프가 자꾸 옆에서 잔소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저는 GPU고 네. 잔소리 해주는 와이프는 HBM이에요. 아~ 그래야만 일이 원활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 구도를 여러분들이 야 느낌이 타고네. 그죠? 소장님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옆에서 사모님이 자꾸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 나는 GPU다.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약간 저는 상대적으로 네. 굳이 투자해야 될 해야 되느냐? 굳이 투자해야 AI 되느냐? AI 관점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게 이제 마청이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파생에 따라서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형이기 때문에 뭐 같이 장난치다가 형이고 김만수 선생님 제가 동생인데 같이 둘이 막 장난치다가 엄마는 형 혼내잖아요. 너는 왜 형이 돼가지고 동생 갖고 그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TSMC는 좀 많이 무서워질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무서워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잭슨 황하고 TSMC와 엔비디아가 대만계 맞아요. 창업자들이죠. 네네. 임원진들은 먼 친척 관계가 많습니다. 아, 서로 최근에 서로. 우리가 지금 저기 이제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시아 경제 기자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사본 책인데 거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나오는데 그분 이제 취재를 한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달에 걸치면 친척인 것처럼 대만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걸치면 친척이 먼 친척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대만어로 얘기하는 거와 민나노 대만어 토속어 민나노 민나노로 얘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형 좀 해줘. 맞아, 맞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 좀 하시. 아 그리고 그 고모가 얘기하더라 형 잘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럼 뭐 해줘야지. 그렇지. 알았어.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그 매체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게 그 TSMC의 모리츠 창 CEO하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잭슨 황 두 분이 이 대만의 그냥 허술한 밥집이에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들끼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컴퓨텍스라는 이 자리에서도 잭슨 황이 타이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 AI의 핵심은 타이완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TSMC 모리스 창 CEO와 거의 호영호제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AI 시대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의 공포까지 좀 느껴질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퀄테스트 뭐 실패하니마니 그리고 나서 뭐 잭슨 황 CEO도 아니다 난 삼성전자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서 사실 이 퀄테스트를 TSMC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TSMC와 삼성전자는 이 경쟁 관계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납품을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천하의 삼성전자가 그렇지. 천혜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TSMC한테 목을 매달리고 있고 잭슨 상이 아 그래 니네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걸 한 난 이거 굴욕이라고 봐요. 굴욕이죠. 천혜 삼성전자가 더군다나 웃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하이닉스는 여기 TC본드를 박아가지고 여기다 찾는 거죠.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여기다 핀을 붙여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게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발열 문제가 두 번째는 이번에 나온 게 압력 문제. 이 TC 본드가 이제 되면 압력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자, 삼성전자 그걸 모르고 이걸 보냈을까요? 아니요, 알겠죠. 삼성전자 그 실무진들이 이걸 모르고 보냈을까요? 알죠. 삼성전자 자체에선 통과돼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내부에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TSMC가 깐깐하게 본다. 아, 이건 글로벌 규준이지. 그거 가지고 TSMC가 나쁜 놈이라고 그런 건 안 되지. 나라도 깐깐하게 보겠지. 내가 그렇죠. 임만 형이 시킨 게 있는데 우리 저기 박성영 거를 내가 당연히 깐깐히 보겠지. 형 거는 대충 넘기고. 그거는 있죠. 그거는 글로벌이 법칙이에요. 그걸 삼성전자가 모르고 들어갔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하수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욕 먹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보면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깝네요. 이 AI 시대에는 계속
갈이라고 보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 좋다. 주식 관점에서는? 네, 내년 상반기 좋다. 그리고 이 산업으로는 최소한 몇 년은 가겠지만 산업은 몇 년 간다? 몇 년 가지만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그 반기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좀 다음에 보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조금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장기로 가자. 좋습니다. 자.